가을이잖아요. 3등이라도 해야지 프로토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림 선수와 크레이지 무빙 선수와의 3, 4위전. 자,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MCSL 본경기 3, 4위전과 결승전. 현재 3, 4위전 넥스트림 선수와 크레이지 무빙 선수와의 프로토스 대 저그전 7전 4선 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결승전 슬레이어스 태자 그리고 넥스 시카리 선수와의 경기는 9판 5선 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7판 4선 승제였는데 제가 이제 선수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으시느냐 하니까 괜찮다 가자. 그래서 바로 어제 9판 5선 승제로 급전환돼서요. 이제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결승전 슬레이어스 태자 선수 대 넥스 시카리 선수의 경기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는 3, 4위전 넥스트림 선수와 크레이지 무빙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봅시다. 여명이죠. 첫 번째 경기. 제가 이제 이 맵을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맵으로 좀 선호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선호를 해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별풍선에게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맵을 선호하느냐? 1대1 맵이라서요. 서로가 그 정찰을 뭐 못해서 날비를 당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플레이에 그 기복이 없이 경기를 좀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명이라는 맵이 막 날비를 당해서 막 무너질 수도 있고 막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한 상황이 크게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게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꽃민수님 별풍선께 감사해요. 팬클럽 환영합니다. 우리 매니저들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함. 근데 솔직히요 지금 700명이 렉이 없는데 혼자 렉이 있으면은 혼자 렉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방송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현재 보시는 분이 700명쯤 있습니다. 본방 500명에 중계방 200명 있는데 700명 중에 혼자 렉이 있으면 자기 잘못이지 방송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뭐 렉이 있는 건 아닌데 혼자 문제 있는 거면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일단 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제 문제가 있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의 한계예요. 다음 팟이나 저스틴 TV를 보시다가 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게 조금 화질이 안 좋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음 팟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송출할 수 있는 최고의 화질입니다. 이 이상은 송출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이상의 화질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걸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이제 띄워드린 주소로 가시면은 이 이상의 화질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저기 가셔서는 영어로 채팅을 부탁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이에요 전부 다 웬만하면. 네, 채팅은 뭐 그냥 아프리카 쪽으로 하시면 되고 화질은 저쪽으로 뭐 즐겨주시면 돼요. 봅시다. 일단 크레이지 무빙 선수와 넥스트림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넥스트림 선수 보시면 이제 불사조 그리고 고위기사 쪽 운영을 좀 좋아하는 선수죠. 일반적으로 프로토스들이 대부분 거신이라든지 뭐 요새 불멸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반면에 조금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가는 길과는 좀 다르게 가는 그런 프로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크레이지 무빙 선수 첫 번째 경기 타이밍 한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넥스트림 선수가 수비를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그에 뭐 다수의 유닛이 들어온다든지 타이밍을 노린 뭐 어떤 좀 특이한 러시가 들어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 이 러시는 아랫배에 힘 빡 주고 들어가는 강력하게 들어가는 러시가 아니라면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확실히 힘을 주긴 줬어요. 앞마당도 가져가지 않은 채 본진 쪽에서만 들어가는 본진종에서 펌핑만 하면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무섭게 노린 러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번 타이밍 러시 상당히 프로토스는 막기가 좀 난감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계속 파수기 생산해주고 있는 넥스트림 선수인데 광자포 숫자가 조금은 모자랍니다. 아무래도 자 나와있는 바퀴사에 비해서 광자포 일단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광자포 바로 올라가고요. 역장 쳐주면서 어떻게 바퀴를 추가적으로 밀어내려고 하고는 있지만
센터 바로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쪽으로도 맹독중 아랫배에 힘 빡 주고 들어가고 있는 크레이지 무빙 선수 바로 바수기를 정리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제재 자 가을의 전설은 힘든가?